네, 방금 소개받은 신의진입니다. 재활 강의 중에서 우리 김현철 교수님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한결 마음이 가벼워서 좀 더 실제적인 얘기들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이렇게 이력을 보면 정신과 의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도 말이 안 돼요. 그다음에 얘는 자폐가 아닌가요? 이런 애들을 한창 보다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과 의사면서 또 한 미래융합연구원이라고 연세대학교의 원장을 2년하고 또 한국영유아정신건강학회장도 하고 해서 대충 제 이력을 보면은 저분이 문화예술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김현철 교수님이 의사이면서도 예방의학 교수가 되고 하셔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듯이 저 역시 문화예술이 사람의 마음 건강과 뇌 발달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들으시면은 결국 아주 미래는 뭐냐? 융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겁니다, 오늘. 이게 연세대학교 교수님들이 얼마 전에 요즘에 화두죠. 지속 가능한 미래. 우리 사회가 지금 이거 놓쳐서 초저출산 때문에 정말 지금 큰일이 났거든요. 이거 정말 심각해요. 종이 멸망할 지경이잖아요. 0.76이 뭡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바꾸기 위해서는 인적 혁신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에너지와 인구 정책을 제대로 해야 되고 세 번째가 지식 산업 혁신이 도울 것이다라고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 세 가지 축이 함께 돌지 않으면은 우리의 미래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인적 혁신에 대한 부분을 할 것이고요. 그것이 실은 지식 산업하고도 같이 걸려야 되고요. 또 지속 가능한 사회 정책하고도 함께 가야지만이 이 세 가지 축이 함께 안 가면은 나라가 망하게 됐다. 이 말씀을 잠시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자세히 볼 필요 없어요. 2013년도에 우리나라가 OECD에서 아까 김현철 교수님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영유아기에 뭐 투자를 얼마나 했냐. 우리 한번 보십시오. OECD 요만큼 들어갔어요. 제가 2012년도에 국회의원 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아동과 가정이 행복할 리가 절대로 없죠. 이렇게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서 나라가 그동안에 막 청년들은 불안해서 집에서 나오지 않는 애가 서울시 아이들이 4.5%입니다. 청년들의. 그리고 부모님들은 독방 육아니 뭐 하면서 지금 울고불고 난리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에. 자, 그러고 나서 얼마나 여러분 지출 비용이 올라가냐 봅시다. 이겁니다. 자, 2020년에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평균도 안 됩니다. 그래놓고는 야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돈을 저출산에 썼는데 왜 돈이 안 되냐. 뭐야 애들 어디냐. 아직도 이 모양이에요. 이 중에 특히 여러분 현금 지원을 빼버리면 더 떨어집니다. 좀 심각해요.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이 난리를 하는데 2020년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OECD 평균도 안 돼요 아직. 가족과 아이들에게 투자 안 합니다. 그중에서 유치원비 어린이집 비용 빼면 반에 반으로 줄어요. 그래놓고는 뭘 열심히 했대. 그러면서 저출산부를 만들어봐라 되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슬프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현철 교수님께서 사실 말해서 왜 어린 시절에 투자가 중요하냐.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꿉니다. Why early brain matters? 여러분 어린 시절에 투자를 하면 효과 있는 건 간단해요 여러분. 제가 잠시 뇌과학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뇌의 발달이 제일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의 구조와 기능이 0에서 3세 사이는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보인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돌봄 정책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떤가를 우리가 전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엄마하고 잘 붙어서 하는 원숭이하고 얘들 불쌍한 애 또르르 붙어있는 애들 있죠. 쟤는 다 잘해주는데 엄마가 없는 애들이에요. 제가 말한 엄마라는 건 여성이 아닙니다. 양육에 애착적인 케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예 아무도 없이 혼자 사는 침팬지가 있어요. 사람들하고 이런 실험을 못합니다. 침팬지는 해요. 그래서 매일 이것도 데모를 하긴 하는데 제가 96년부터 98년까지 미국 덴버에서 공부할 때 이런 실험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애착관계나 이 어릴 때 양육이 뇌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커서 어떻게 할 건지 인간 가중으로 못하잖아요. 사람 가중 해서 나중에 이제 이 원숭이가 나이가 든 다음에 죄송하지만 죽여서 이렇게 뇌를 봅니다. 했더니 엄마 옆에 잘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양육이 좋았던 아이는 지능도 좋고 뇌발달도 좋고 성격도 좋아요. 근데 이렇게 다 잘해줬는데 친애끼리 이렇게 붙어있는 친구 이렇게 소위 말한
케어가 없었던 그룹들이 어떤 그룹이냐면 딱 요즘에 우리나라 젊은이 비슷해요. 겁이 많고 도전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공격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메이팅을 안 합니다. 아이를 안 낳아요. 사귀지도 않아요. 그러다 혹시 애기가 생기잖아요. 물어 죽여요. 이거 동물을 보고 나면 여러분 과연 어린 시절에 편안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뇌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한민국은 사실 이거를 우리가 돈 줘가면서 떠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는 모든 여성이 아기 때문에 집에 박혀있으라 절대 그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거를 떼냈을 때는 어머니만큼 강력하게 지원해야 됩니다. 우리 그거 없이 어떻게 했어요? 무상보육 처음에 할 때 우리나라는 퀄리티 생각 없어요. 그냥 맡겨. 제가 정책 중에 제일 싫은 게 지금도 임시 보육이라 그래서 엄마 아빠 바쁘면 그냥 애 맡기래. 그거 한 번이라도 여러분 아이 상태에서 갑자기 생전 처음 보는데 턱 갔다 한 7시간 맡기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자주 임시 돌봄하시는 부모님들은 아동 학대가 아닌가라고 저는 의심을 합니다. 근데 한국은 어때요? 지자체마다 아 우리는 100% 야간 보육도 합니다. 그까진 좋아. 부모한테는 애는 어떡하라고. 이렇게 만들 거냐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지 혼자 자란 애는요 대부분 죽어요. 5, 6세 주면 되면. 이게 이만큼 아이들의 어릴 때 뇌는 보호받지 못하고 애착이 형성이 안 되면 뇌 발달 자체가 아주 끔찍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현철 교수님 말씀이 100번 옳은 거예요. 이 짓을 안 해야 돼요. 이 시간에 공부를 가르치는 게 한국 엄마들 12개월부터 여러분 한글 가르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동학대도 따로 없어요. 그건 두 돌밖에 안 된 애들 양육지원금 받아가지고 제가 죄송하지만 영어유치원 보냅니다. 그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하는 게 바로 early education이고 이게 저는 앞으로 예술하고 관련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시 영유아기 보면 여러분 뇌가 이래요. 자극을 줘야지 신경세포가 연결돼서 하는데 연결이 안 된 애는 지워버려요. 이게 써 3세돌까지 바뀌는 거니까 예를 들면 언어 많이 안 들으면 언어와 관련된 뇌 부분 쫙 지워져요. 정서조절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지워지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서 아동학대 받는 애들이 지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발달하는 게 뇌가 여러분 이렇게 자른 거거든요. 그래서 내 오른쪽 뇌의 안쪽을 보시는 겁니다. 뇌는 이렇게 올라가요. 쉽게 얘기하면 태어나자마자 바로 지적인 뇌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기 지금 빨간색 쓴 거 있죠. 0에서 3세 본능과 감정의 뇌 이쪽만이 여러분 저기 보시다시피 빨갛게 불이 들어오지 0에서 3세 사이에는 소위 말하는 인지의 뇌는 불도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 부모들 어떻게 해요? 태어나자마자 제가 요즘에 오죽하면요 어린 부모들한테 이거 뭐야 질문 금지법을 만들고 싶어요. 제 외래에 오면요 여기 두 번째 이 림빅 시스템이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 자극 주는 거는 도리도리 짝짝꿍 잼잼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대부분 어머니들이 엄마 놀아보세요 그러면 이거 뭐야 그래요 저한테. 그 내가 이거 뭐야 금지법 그러면 그럼 뭐 하나요 저한테 물어보면 어머니 아기를 그냥 따라하세요. 목소리 톤을 뽀미언니처럼 올려가지고 인토네이션을 주세요. 자 이게 여러분 다 여기 뇌를 자극하는 겁니다. 이게 두 돌까지는 굉장히 자극을 줘야 돼요. 아까 김현철 교수님이 말하신 어릴 때 양질의 교육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 림빅 시스템을 쫙 때려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 부모들은 돈 들여가지고 림빅을 확 빼. 나 힘드니까 야 너 키즈 카페 가라고 자기는 자고 앉아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절망이 들어 엄마들이 나 힘들어서 애 안 놀래는데 선생님 때는 더 안 놓겠다 이럴 수 있겠지만 아니 그러면 정권 힘 좋을 때 애하고 놀아야지 그럼 저처럼 나이 들어서 놀 거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요거를 스티뮬레이션 안 주면 아까 말했죠 자기들끼리 이러고 지내는 침팬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왜 강조하고 싶으냐면 저의 이론은 그렇지만 이게 점점 심해져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만 했겠습니까? 1998년도 연대 교수되면서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영어 학원 선생들 저를 제일 싫어했어요. 영어 조기 교육 극렬 반대자고 막 영어 교육이 애를 망치네 뭐 조기 인지 교육 노노노 그러니까 저를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그걸 계속해도 더 심해지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교육 현장이나 이런 데서 이거 안 되는 애들이 대거 올라옵니다. 그럼 걔네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시키려면 여러분 이러고 다니느라고 자기 조절력이 없어서 공부 못해요. 그럼 걔들 여러분 뭘로 잡을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 아트 에듀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요. 요 엄마처럼 이렇게 해야지 내가 내적 주관성과 정서조절력이 있는 이 림빅 시스템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착 형성이 문제가 생기면 자라서 정서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고 회복 탄력성 안 되고 자긍심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제임스 해크만 교수의 비인지 역량이 다 죽어요. 이게 안 되면은 이게 안 된다고 아예 우리 교과서에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의학과 경제학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오면 어때? 여기가 와장창 날아가갖고요. 원래는 우리 뇌는 이 전두엽이 밑에 있는 그 본능의 뇌를 눌러야 되는 쪽으로 발달을 하는데 얘네들은 그게 안 눌러져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발작을 너무 많이 하고 제가 이제 또 한국 성폭력 어린이 치료에 또 해바라기 센터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 친구들 특히 여러분 조두순 사건의 나영이 같은 애들 그냥 내버려두고 치료 안 하면 계속 이 상태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안 되겠다 싶어서 서양식으로 좋은 치료 센터를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아직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아기를 이 뇌에서부터 트라우마로부터 뇌가 정신이 없는 거를 없애줘야 되는데 요즘에 이거 하는 애들 너무 많아요. 학교폭력 당하지, 따돌림 당하지, 부모는 방임하지 이런 애들이 학교에서 다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조절이 안 되는 형으로 나타나고요. 다른 사람을 공감을 못해요. 혼자 논다 너무 많아요. 집중 안 된다 너무 많아요. ADHD가 다 아니에요. 집중 안 돼. 이거 안 되면 집중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 Early Brain Matters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정신건강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모모시 그러니까 큰 광역시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3까지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디지털 치료제를 잘 검사했던 40%가 이상해요. 넓게 잡으면 50% 정도가 전문적인 손길이 필요할 정도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이상동기 범죄, 스토킹 저거 왜 저렇게 하나 이상하잖아요. 아까 맞죠? 어릴 때 그 아까 말한 변형계가 강탈을 당하면 자기 조절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돼서 사람을 물질처럼 막 다루어요. 그 다음에 여기 요즘에 애들 난리잖아요. MBTI에 미치는 이유가 딱 간단해요. 내가 나를 누군지 정의가 잘 안 돼. 셀프 아이덴티티가 약합니다. 요즘 청년이들이. 오히려 소위 말한 기성세대들은 가족 집단주의에 묶여갖고 나는 누구누구 집안의 큰아들이고 이게 너무 강해서 문제였는데 요즘의 친구들은 도무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는지 이렇게 헤매고 아이고 머리야 넷플릭스나 볼래 이렇게 한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불안하고 외로운 개인들이 자아의 존재와 의미를 상실해서 에리 프롬 말대로 적극적 자유를 못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역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봐요. 문화예술 교육이 얼마나 왜냐하면 예술이란 건 자체가 내가 나다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만큼 제가 볼 때 자아 정체성 확립에 존재론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신의학적인 면도 좀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제임스 해크만 교수가 바로 여기를 건드리는 게 비인지 역량 강화예요. 여기다 어릴 때 투자했던 어때요? 모든 게 좋아요. 대학도 잘 가고 소득이 높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해외 비인지 역량 강화 부동에서 Early Head Start 프로그램이라고 아기가 아주 어릴 때 도움을 주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 때 같이 참여를 했었어요. 미국에서 그때 공부를 할 때라서. 저는 이거를 왜 다시 생각하냐면 우리의 늘봄학교 오늘 지금 돌봄 경제와 예술 교육을 합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의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이랑 우리 인지 역량만 생각해서 아, 너 공부냐? 그럼 애들 일단 거부부터 시작해요. 난 집에서 너무 많이 학원도 너무 많이 가고 미치겠어. 근데 그런 애들 붙들고 지금 늘봄학교 프로그램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악기 교육 우리나라는 사실 예술 교육을 입시 공부처럼 해요. 특히 저는 세 돌밖에 안 된 애기한테 발레를 왜 가르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설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발레 옷 입고 돌아다니는 게 발레인 줄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발 좀 합리적으로 우리 아이의 뇌 발달에 맞게끔 특히 어릴 때일수록 비인지 역량이 강화가 되고 그러면 인지도 좋아지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특히 요즘에 아이들 아까 말씀하신 엄마 없는 이 침팬지 같은 애들 너무 많아가지고 그 아기들을 돕기 위한 효과까지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왜 만들면 안 되냐 이거죠. 제가 아까 원장님께도 말씀드린 게 이거를 만들려면 돈이 필요해요. 프로그램 만들어서 선생님들 가르쳐서 좋게 만들어야 돼요. 하여튼 그런 국가가 돈을 쓸 때 제대로 써야지
괜히 부모님 돈에다가 양육비 100만 원 주겠다. 아, 1억 을 주겠다.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정말 무성의한 얘기예요. 자, 조금 넘어가서 오늘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게 코로나 때 엄청난 논문입니다. 2022년에 전 세계의 영유아가 발달 지연이 와 있어요. 한국은 검사를 안 해. 조사도 안 해가지고 제가 서울시장님 들들들 볶아갖고 서울 애기만 했어요. 500명을 가지고. 여러분, 33%가 애기가 발달 장애 의심이 돼요. 이 정신과 의사들이 다 평가한 거예요. 그냥 그 반 정도는요. 어머, 정신과로 확실히 와야 돼. 자, 여러분, 이 아기들 지금은 애기들이니까 조용하죠. 얘들 좀 이따 학교 갑니다. 돌봄을 하러 갔더니 갑자기 애들 다 이러고 있어. 그럼 어떡해요. 이런 애들이 쫙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런 애들 보고 뭐 자폐 같다는 둥, 자폐도 아닌데. 자, 그런 애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걸 전부 척수교육 시키고 앉아 있겠어요? 노노노노. 아까도 말했잖아요. 비인지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요것만 딱 들고 끝내겠습니다. 2018년부터 17년까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제가 어떤 제가 국회의원 끝나고 나서 뭐랄까 했을 때 제 마음의 평생의 짐이 나영이와 같은 성폭력을 당한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아이들은 친족 성폭력, 아버지가 성폭력해가지고 집에도 못 돌아가고 전국 4개의 쉼터에 전전하는 불쌍한 애기들이 여성가족부의 보호하에 있습니다. 청소년. 제가 국회의원 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하실 문화예술 그 치유 프로 그 10억을 제가 낸 겁니다. 제가 아니까 야 그 돈으로 해보자 그래갖고 이제 이 아이들을 자해 자살이 거의 4분의 1이고 막 여기 벅벅 긁고 있는 이런 애들이에요. 제가 전국에 이 네 개를 다 돌아다니면서 얘들 다 인터뷰를 제가 다 했어요. 그래서 얘들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했을 때 이거 했습니다. 얘들 진단을 먼저 해봤고요. 심리치 예술 심리치료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제가 왜 만든 줄 아세요 여러분? 얘네들을 내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애들이 다 말 안 하고 싶대. 자기 너무 인생이 괴롭고 선생님 질문하지 마세요 그러네요. 그러니 치료를 권유해도 가겠습니까? 심리치료 너무 싫어해요. 말하라 그러면 일단 싫어하고 두 번째 검사를 너무너무 거부하고요. 약 먹는 것도 싫어해요. 그럼 어떡할 거 얘네들을.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그럼 뭐 해줄까 선생님이 그랬더니 너 놀고 싶대. 어떤 애는 그림 그리고 싶대. 그래서 내가 대부분 예술 활동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딱 머리를 쓴 게 아 예술 심리치료를 만들고 그림 그리고 뭐 떡 만들고 그러면서 노는 것 플러스 얘들이 주말에 그렇게 싸워요 친구들이랑 모여가 그래서 주말에 아트 에듀케이션을 시켰어요. 그것도 지가 원하는 대로 난타는 난타 어떤 지역은 뮤지컬 어떤 지역은 합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개 권역에 다른 네 개의 그 아트 에듀케이션을 시켜가지고 연말에 공연을 시켰어요. 효과가 어떤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 혼자 만든 게 아니고 예술치료사, 심리치료사, 정신과 의사 다 합쳐갖고 만든 거예요. 그것도 트라우마까지 생각해서. 애들이 제일 문제가 신뢰 형성이 안 되고 이완이 안 되고 정서조절이 안 되고 대인관계가 안 되고 효능감이 없어요.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1번을 위해서 1, 2, 3. 그다음에 2번을 위해서 4, 5, 6. 3번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계획적으로 각자의 영역에 맞는 방법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예술 심리치료사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자 이렇게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특히 뭐 웅덩이에 빠진 나 이렇게 세우기 이거 할 때 애들 되게 싫어해요. 이거 예술 강사들이 가서 직접 하셨어요, 실은. 그다음에 애들이 맨 마지막에 자기 한 거 앨범 꾸며가지고 자랑하는 거, 떡 만들어서 친구한테 줘 이런 거 너무 너무 울면서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아니 저런다고 트라우마 치료가 되냐? 예스예요. 제가 그걸 다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이런 애들이에요. 주말 예술 교육대. 그리고 연말에 이제 공연도 해, 이게 예쁘게. 그리고 여러분, 근데 얘들 이게 내가 왜 냈냐면 얘들 저는 할 때요 치료 효과를 봐야 되잖아. 아까 효과성 검정 치료하기 전에 저도 인터뷰했지만 이런 심리 검사를 해서 IQ 검사 다 했어요. 여러분 IQ 요즘 앉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서 한 40분 동안 게임 연락이 하면요 이게 다 나옵니다. 고위 인지 기능, 감정 지각 능력, 시공간 기능, 운동 능력, 작업 기억. 초반에 여 아기들은 얘가 한 게 이게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인데요. 여러분 초록색이 평균이에요. 다 못했잖아요. 예술 교육 끝나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저랬다가 12월에 이렇게 바뀌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애가 뭐가 좋아졌니? 증상이 좋아졌냐? IQ가 올라왔냐? 사실 너무 놀란 게 2년 동안 해가지고 많이 좋아진 애들은 대학을 다시 갔어요. 그만큼 효과가 좋아. 그게 제가 지금 만든 거예요. 저는 처음에 가면 한 아이를 가지고 사전에 검사해서 진단명, 사후에 했을 때 효과,
그다음 CNT 검사에서 인지 능력, 그다음에 HRV가 뭐냐면 스트레스 감내력이에요. 이 다 검사해 가지고 효과성 다 검증했어요. 제가 이걸 보여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아트 에듀케이션이나 아트 세라피를 했을 때 효과가 있냐 없냐는 이런 플랫폼을 안 만들고 해봤더니 좋더라 그거 백날 얘기도 소용없어요. 이런 플랫폼을 전문가들하고 함께 만들어서 아까 복지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플랫폼으로 들어가야 돼요 앞으로. 그리고 이 디지털 시대에 가능해. 제가 또 미래융합연구원장을 해가지고 이 디지털 이거 다 만들어서 이거 하는 법부터 잘 알아요. 빅데이터 만들어갖고 돌리는 거. 근데 실제로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기분과 감정을 잘 표현하게 되었다. 예술 교육받고 애들과 돈독 차고 내 싸우던 애 협동심이 생겼다. 자신감이 생겼다. 애들 얘기예요. 저는 이게 돌봄 케어에서 예술 치료와 예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에 이거 깔아주는 게 출산율을 높이는 길이고요. 연애도 하고 싶고 데이트도 하고 싶고 나도 사랑하고 싶고 그거 만드는 방법이지 그 부모한테 1억 준다고 이게 생기겠습니까 이게? 저는 정말 제가 이걸 이 어려운 아기들을 좋게 만들어 보면서 이제 부르짖는 얘기예요. 정신병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런 디지털 치료제 같은 많이 만들어요. 왜냐하면 애들 중에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원래 ADHD 아이들 위해서 만들었지만 자기 조절 안 되는 애들이 스스로 자기 조절하는 걸 요즘에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저소득층 아이들하고 대구시 교육청에서 했는데 엄청 효과 좋아요. 이것도 예술 교육과 함께하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제 결론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지역사회 중심으로 갔을 때 어려운 애들에게 도와주고 에듀케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미래형 아동 돌봄 프로그램에 우리 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이런 교육을 저처럼 여러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나옵니다. 기존 문화예술교육의 비인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릴 때부터 하자. 두 번째, 교육예술심리의학 분야 전문성을 융합해서 미래형 마음성장 프로젝트를 만들자. 세 번째, 조금 더 마음이 상한 애들한테는 회복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자. 강사들에게 가르치고 프로그램 줘가지고 전후 비교까지 하면서 쭉 만들어내자. 네 번째, 이거를요 뭘로 할 거냐. 요새 아이들한테 앉아가고 아날로그식으로 안 됩니다. 이젠 같이 해야 되는데 미래예술 지향 즉 미래기술 디지털 또 아까 제가 말한 CNT 같은 경우 게이미피케이션 이론으로 만든 거예요. 중앙대학교 한덕현 교수가. 그래서 이거랑 융합하는 문화예술 교육 정책을 만들도록 정부를 설득하고 아까 예술 원장님하고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